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중간 배당주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간 배당하는 이제 기업들이 최근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 2017년도에 이제 49개 회사에 불과했었는데 뭐 올해는 아마 83개 정도 회사가 중간 배당을 실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간 배당이라는 게 뭐 연말에 배당하는 거를 이제 나눠서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금 흐름을 좀 더 낮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중요한 이제 방어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이 최근 더 늘어나면서 또 그만큼 또 중간 배당을 하면 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작년 이제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상당 부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크레버스 같은 경우 뭐 지금 전일 종가로 하면 3.8% 정도 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뭐 리드코프나 그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 그다음에 HD 현대 같은 경우도 3% 넘는 그런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한 1.6%, 그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1.5%의 이제 중간 배당 수익률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간 배당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마음들이 아프신데요. 뭐 일단 중간 배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뭐 투자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클래버스입니다. 클래버스는 이제 과거에 이제 청담어학원과 그다음에 CMS 에듀가 합병돼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어 이제 학원 시장에서 뭐 절대 1위의 강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수학이나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코딩과 관련된 뭐 이런 사고 융합형 그런 커리큘럼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일단 프리미엄 학원 시장에서 뭐 견고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제 그 합병으로 인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분기 매출액이 600억을 넘어가면서 뭐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를 했는데 이는 이제 합병에 따른 이제 합병 비용 때문에 이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도 기본적인 실적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 배당 관련돼서 지금 작년에 1,000원 정도의 이제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이후에 계속 지금 8년째 배당을 연속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올해도 추가적인 이제 배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5년 동안 배당 수익률이 4.9%, 그다음에 3년 동안 5.1%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배당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배당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뭐 6월 말 이전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가격이 조금 지금 뭐 소폭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뭐 25,000원대 뭐 고에서 매수하시는 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목표 가격은 29,0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2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중간 배당주 중에서 크레버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수가 빠른 반등을 보이기는 현재 여건상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진 종목군들이 선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좀 유틸리티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약세장에서 경기 방어적 성격이 부각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유틸리티주는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을 말하죠. 경제 환경과 관계없이 이제 일정한 수요가 있는 만큼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외 변수의 영향에서 좀 제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급락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크게 받지만 글로벌적인 경기라든지 뭐 경제 여건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대외 변수에 대해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7월부터 주택용 가스요금 8.4%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죠. 5월에 이어서 두 번째 연속 인상입니다.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 같은 경우 성과급 반납 이슈도 있었고 전기요금 조정 단가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전력에 약간 악재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됐을 때 한전의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주가 상승도 동반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경호 부총리가 재정 정상화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민간 사업을 좀 육성하고 정부 규제를 좀 줄이고 특히 공기업 부채가 작년에 580조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 축소를 계속해서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자구책 마련으로 계속해서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제 원전 사업 육성이라든지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 같은 경우 원전 사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회사인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의 기업 가치도 향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한국전력 지분을 더 확대하기로 했죠. 현재 6.5%의 지분이 2,200만 주 추가 취득으로 1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장가로 취득하기 때문에 주가 방어 혹은 주가 상승의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 도입이 전망이 되죠. 현재 민간 발전업계의 반발이 크기는 합니다만 시행될 경우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성장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 21,600원 선에 유지돼 있습니다. 현재가 이하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틸리티주 중에서 한국전력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20,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